북경교구에서는 이렇게 조선 신자들의 제사 행위를 금지를 하게 돼요. 사실 지금 교리에서는 제사를 허가를 해요. 그러니까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으면 그 또한 존중해주는 것이 가톨릭의 교리예요. 근데 팔자가 그렇게 된 거죠. 팔자가 그렇게 됐고, 현재 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 이제 그 종교가 있으면서도 약간 그 영자 캐릭터, 아니다, 그 애니메이션의 그 애니 캐릭터 막 이런 거를 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지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제 이 가톨릭에 대해서 학문 토론이 처음으로 열렸던 곳은 경기 광주에 있는 천지남이에요. 그 경기 광주에 있는 천지남인데 그 여러분들 그 경강선 경기 광주역이 그 있지만 그 경기 광주역이 천지남 그 여기 사진에 있는 이 천지남 성지하고 전혀 가깝지 않아요. 그 경기 광주역이 중부고속도로 경기 광주 나들목이 있다고 치면요. 경강선 경기 광주역은 훨씬 더 남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더 북쪽으로 가야지 그 천지남을 갈 수 있는 그 퇴촌면이 생겨요. 그때 퇴촌면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에는 그 전까지 선교사가 파견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자들은 그것을 알 리가 없었어요. 이 때문에 이제 북경교구 주교도 이를 참작하여 좀 어느 정도의 그런 조치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중국인 신부님 주모모 야고보 신부를 이제 조선으로 보내게 돼요. 잠깐만요. 저 뭐냐 그것 좀 갔다 올게요. 저 어디 갔다 올 거냐면 저 당 좀 그 충전 좀 하고 갔다 올게요. 잠깐만. 잠깐. 아이고, 당은 없고 물만 있네요. 아이고. 자, 어쨌든 오늘 뭐 핫이슈가 좀 올라갔는데 뭐 얘기는 뭐 계속 예정대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앞으로 뭐 그런 핫이슈 편성 막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좀 아싸리 그냥 방송을 좀 늦게 시작을 해볼까?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핫이슈 선정에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 이 남인 계열의 학자들이 이렇게 그냥 모여가지고 그 가톨릭 관련을 해서 그 연구를 해요. 그 연구를 하는데 학자들은 이승훈 베드로 순교자, 이벽 세례자 요한 증거자. 이벽 세례자 요한은 그 전염병으로 죽거든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다산 정약용의 셋째 형인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순교 복자가 있어요. 다산 정약용의 셋째 형인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복자도 이런 연구 모임에 참가를 해요. 연구 모임에 참가를 해서
이제 마테오 리치가 한문으로 썼던 천주실이라는 책을 욕은 왜 하는데요? 자,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이제 가톨릭, 우리나라에서의 가톨릭은 연구 대상이었어요, 그냥. 학문으로서 연구 대상이었고, 주로 남인 계열의 학자들이 많이 좀그 실학. 그러니까 그 실학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서 이 어떤 이제 사상적인 걸로 처음에는 이제 들어오게 된 거야.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학문의 연구를 해요. 학문의 연구를 하고 좀 이제 정조 시대에는 그래, 이거는 불교의 일부 종파다 하고 조정이 그냥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조도 그냥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생겨났던 사학 중에 하나겠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북경교구의 그 프랑스인 그 주교님하고 이제 조선인 그 신자들하고 말은 안 통하니까 한문으로 필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제사가 미신으로 오해가 돼버려요. 그래서 북경교구 주교는 제사를 금지를 시켜요. 네, 새로 오신 분들 어서 오시고 모바일 우측상 단어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래서 이제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순교 복자 124위 성화인데 여기서 주축 인물이 윤지충 바오로 복자예요. 윤지충 바오로 복자가 그 제사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조상들의 신주를 불태워요. 그 조상들의 신주를 불태우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상을 당해. 그래서 이제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여러 가지 막 의식들은 해요. 막 아이고 어머니 하면서 막 곡을 하고 조문객을 받고 하는데 제사는 안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향을 관할하고 있던 이제 그 지방 관리의 그 귀에 들어가게 되고 윤지충 바오로 복자하고 그의 친척인 권상현 야고보 복자가 잡혀서 처형을 당해요. 이것을 계기로 윤지충 바오로 복자의 그 처형 사건을 계기로 이제 우리나라는 가톨릭에 대해서 저거는 사악이다. 아니, 그러면 너님은 어떤 의견이신데요? 그래서 사악이다 해서 박해를 이제 박해가 좀 본격적으로 이어지게 돼. 하지만 정조 시대에는 정조 시대는 그렇게 뭔가 대대적인 박해는 없어요. 삶의 의미가 있냐고요? 오늘 이거는 방송 주제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답은 하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이 진산 사건이라고 해요. 윤지충 바오로 복자의 순교 사건을 진산 사건이라고 해요. 오늘은 주제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정조는 그래도 백성들의 혼란을 좀 사회적인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
박해는 하지 않았어요. 다만 좀뭐 이승훈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일부 귀향을 보낸 이유는 그좀 정치적인 문제가 좀 컸어요. 그리고 김범우 토마스가 그 이제 순교를 한 이유는요. 원래 양반이 아니고 중인 신분이에요. 김범우 토마스. 근데 여기 사진 보면요. 초창기에 이렇게 학문으로서 연구를 하는 정도면 양반들이 모이는 거예요. 양반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그러는 님도 큰 사람은 아니거든. 자, 그래서 이때 그 명예방에서 현재 명동이에요. 명동에서 그 모임을 하다가 거기서 잡혔던 사람들이 막반 이상이 양반인 거야. 막 이승훈 베드로 있고 정약용 아우구스티노 복자 있고 다산 정약용의 형이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학문의 연구 차원에서 학문 연구 차원에서 이제 다산 정약용도 막 이런 모임을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형조판서도 너무 놀란 거야. 왜 양반들이, 아니 대감들이 왜 여기에 있으신가 해가지고 양반들은 방면시키고 김범우 토마스만 그 시범 케이스로 고문을 하고 유배를 보내버려요. 그 유배지에서 2년 뒤에 순교해요. 자, 그렇고 어느 정도 좀 약간 보호를 해주려고 했던, 학자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정조가 죽어요. 정조가 이제 죽고 나서 순조가 즉위하는데, 순조가 즉위하고 나서는 김귀주를 중심으로 한 노론 벽파가 주류 세력이 돼요. 그리고 안동 김씨 김조수는요. 김조수는 원래 시파였어요. 근데 네, 새로 오신 분들, 네, 감사해요. 그 시파들은요, 정조의 신임을 받던 부류예요. 시파하고 남인들은. 근데 벽파는 정조한테 그렇게 이제 주목을 못 받다가 순조가 즉위하면서 대왕대비의 그 영향으로, 당시의 대왕대비는 인조의 왕비예요. 인조의 왕비인데 혜경궁 홍씨보다 어려요.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입장에서는 새어머니였던 거지. 그래서 그때까지 대왕대비가 살아있었고 섭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01년 대왕대비는 본격적인 박해 명령을 내려요. 그게 신유 박해예요. 그 신유 박해 때, 이제, 남인 부류의 학자들 중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안이 바로 다산 정약용의 집안이에요. 일단은, 첫째 정약현은, 아예 그런 가톨릭 모임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정약현은 처벌을 안 받아요. 그런데, 둘째인 정약전하고 넷째인 정약용은 이런 연구 모임에 나갔다는 이유로 각각 흑산도 하고 강진으로 귀향을 가요. 그리고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죽고 정약용은 18년 동안 그 강진에서 유배형을 받다가 순조가 풀어줘요. 물론 그 유배형을 살다가 이제 마지막 몇년 동안은 이제 그 다산초당에서 살죠. 다산초당에서 살다가 이제 돌아가는데, 그 이후 다산은 다시 관직에 나가지 못해요. 그리고 이 정씨집안 사형제 중 셋째인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복자는 당시 우리나라의 그 가톨릭 그 교회 단체에서 좀 뭔가
그 지도자급이었어요. 지도자급, 그런 지도자 역할을 맡고 있었어. 그래서 신유박해 때 순교해요. 순교하고, 근데 2014년에야 복자가 돼요. 그리고, 정약현의 사위인 황사형 알렉시오가 원래 뭐냐, 사마시에 합격해서 진사가 됐고, 아무래도 정약용의 조카 사위라는 이유로 정조가 좀 많이 관심을 갖고 귀여워했어요. 그 황사형 알렉시오는. 그래서 왕이 잡았다는 손이라고 해가지고 요 오른손에 막 비단끈을 묶고 다녔어. 그래서 그 누구도 내 손을 함부로 잡지 못한다. 그런 표식을 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유박해가 일어났을 때그 황사형 알렉시오는 그 이제 제천에 있는 베론 성지로 피해요. 그 거기서 이제 숨어서 그 백서에다가 이제 그 외국인 그 사제를 통해서 그 군사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우리 신자들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런 요청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려다가 발각이 돼서 잡혀. 정약용의 조카 사위가 그런 짓을 했어. 그래서 당연히 거열형으로 극형을 받아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황사형 알렉시오의 이 황사형 백서 사건은 사실 이거는 가톨릭 신자들 입장에서 봐도 이거는 그 뭔가 군사적인 정보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매국노 행위다 라고 해요. 그 나라의 존속을 해치는 행위였다 하고 그 가톨릭 교구에서도 황사형 알렉시오의 행위는 좀 좋게 보질 않아요. 그래서 신유박해 때 그렇게 죽었지만 황사형 알렉시오는 현재 성인에도 올라있지 않고 그 2014년에 그 시복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아마 앞으로의 그 분위기를 봐서도 아마 시복 및 시성을 위한 청원 기도의 그 대상자에는 안 넣을 것이 분명해요. 캐츄비님도 님이 인성이 삐뚤어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황사형 알렉시오는 사실 같은 신자로서 봐도 이거는 매국노 행위다. 좋게 안 봐요. 좋게 안 보고요. 어쨌든 그렇게 다산 정씨 집안은 풍지박산이 돼요. 그 이후 정씨 집안은 더 이상 관직에 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사형제 중에 순교했던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복자의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정하상 바오로 성인이에요. 정하상 바오로 성인인데 그 성인은 이제 30몇 년 뒤에 1839년 기해박해 때 순교해요. 그래서 아빠보다 아들이 더 빨리 성인이 됐어요. 아들은 성인이고 아빠는 아직 복자예요. 그렇고요. 그래서 다산 정약용 집안은 그래서 이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망했어. 신유박해 때문에. 그렇게 망한 집안이 있고요. 뭐 권일신, 권철신 그 형제의 집안도 망해요. 그리고 그렇게 신유박해 때 우리나라에 그 파견이 왔던 중국인 사제가 있었어요. 중국 이름은 주문모, 세례명은 야고보.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있었는데 그 신부님은 신유박해가 일어나니까 그 강완숙 골룸바 그 성인 성녀가 여자 성인이에요. 강완숙 골룸바 성녀가 일단은 신부님은 중국에 돌아가셨다가 사태가 진정되면 돌아오세요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돌아가려고 했는데, 깨달음을 얻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금부도사를 찾아가서 자수해요. 의금부의 수장이 금부도사죠. 그래서 금부도사를 찾아가서 자수하고 세남터에서 순교해요. 세남터는 현재 그 한강철교 그 건너편에 한강철교 그 앞에 그 있어요. 그 서부이촌동에. 자,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 방송 봐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래서 그때 자수를 했어. 그 정도로 그 우리나라의 그 순교자들은요, 사실 성직자가 아니고 일반 신자들은요, 벌금을 내면 벌금이라 쓰고 뇌물이라 있죠. 그거를 내면 살아날 수는 있었어요. 아니면 표면상으로 배교하겠다 하고 얘기만 해도 살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나는 죽어서도 하느님 아버지를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어서 날 죽여주세요 하고 순교를 자청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독 짧은 기간 내에 순교자가 많아요. 우리나라 가톨릭은 한 100년 정도가 약간 박해를 받았다 보면 돼요. 한 100년 이상 한 박해를 받았고, 기록되지 않은 순교자들까지 합하면 한 수만 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순교의 피로 얼룩진 그 가톨릭 교회가, 아니, 순교의 피로 꽃핀 한국 그 가톨릭 교회가 된 거야. 얼룩졌다고 잘못 말해버렸어. 그래서 그렇게 그 신유박해의 피해가 이제 중국 교구에 보고가 돼요. 중국 교구에 보고가 되고 그 중국 교구를 통해서 로마 교황청에서 알게 돼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교황이 눈물을 흘리고 그 결과, 그 전까지 우리나라 가톨릭 교회는 중국의 북경 교구에 그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제 북경 교구에서 따로 분리를 해서 조선 교구를 만들어줘요. 이 조선 교구가 현재 서울 대교구의 그 전신이 돼요. 서울 대교구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교구장은 이제 주교님을 임명을 해줘요. 주교님이 우리나라에 보내지게 돼요. 근데 첫 번째 교구장은요,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오는데 너무 힘든 그 길을 걷다 보니까 과로사를 했어요. 과로사로 선종했어. 그래서 같이 따라오기로 했던 모방나 베드로 신부님, 현재 한국 성인이에요. 모방나 베드로 신부님이 대신 혼자 조선에 들어오게 돼요. 이때 이 신부님을 모시고 온 사람이 정화상 바오르 성인이에요. 정화상 바오르 성인이 아빠보다 먼저 성인이 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외국에서 이제 파리 외방 프랑스 선교회가 있어요. 마카오에. 그 마카오에서 신부님들이 계속 우리나라 그 교구로 파견이 됐어요. 나중에 한국인 1, 2호 사제가 되는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하고 최양호 토마스 신부님, 이두 분도 이 마카오에 있는 프랑스 선교회에서 공부해서 신부님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신부님들은 다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 신부님들을 계속 일일이 압록강을 건너서 목숨 걸고 압록강을 건너서 신부님을 만나서 다시 목숨 걸고 압록강을 건너서 우리나라까지 모시고 온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정화상 바오르 성인이에요. 그래서 성인이 된 거예요. 그렇고, 그래서 그 모방신부에 의해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도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그 서울에서 예비신학교 교육을 받고, 이제 세 명의 신학생이 선발이 됐어요. 네, 주프로님 감사해요. 세 명의 신학생이 선발이 돼서, 그 공부법이요? 사실 자기한테 맞는 공부법은 자기가 찾는 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인터넷 강의 듣다가 딴짓할 수도 있거든. 참고로 EBS 인터넷 수능을 그 수강을 하면서 동시에 아프리카 TV를 시청할 수 없어요. 그렇게 걸려 있어요. 아, 저는 성당다녀요. 지금 이거는요, 우리나라 그 가톨릭 그 최초의 그 모임 그을 그린 그림이고요. 파오리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124위 순교 복자를 그린 주중 직신도예요. 연표,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연표를 만들면 굉장히 들어갈 게막 많아져. 양이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그 생각이 있어요. 제 방송국에다가 제가 그 역사 연표를 쓰고 그리고 수시로 뭔가 추가로 그 확인하게 되는 정보들이 있으면 그거를 업데이트할 생각은 있어요. 업데이트할 생각은 있어요. 그렇고 그래서 5등급, 5등급, 4등급, 1등급, 5등급이요? 이거 좀 어렵다. 솔직히 얘기하면요, 5등급, 5등급, 4등급, 1등급, 5등급이면요, 일단 수도권이 힘들다고 봐요. 서울, 인서울 마지노선이 3등급이거든요. 인서울 마지노선이 3등급이고, 일부 학교가 4등급이어도 가기는 해. 아마 이번에 추석 연휴가 길어서 중간고사 좀 일찍 볼 거예요. 울산대요. 근데 울산은요, 울산대가 제가 알기로 현대그룹에서 지원하는 걸,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지원하는 학교로 알고 있거든요. 좀 빡셀 거예요. 한 3등급은 만드셔야 돼요. 울산대 가려면. 한 3등급은 만들어야 돼. 아무리 못해도. 지방치곤 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요, 그때 이제 그 정화상 바오로 그 성인의 활약으로 그런 그 수많은 그 신부님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다가 순교를 해요. 그리고 배출된 한국인 1호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고 성인이에요. 그리고 제2호 신부님이 바로 여기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 이분은 아직 성인은 아니에요. 아직 복자도 아니었어. 저는 전공자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838년에 기해박해가 일어나는데 이때는요 13살짜리 순교자도 있어요. 13살짜리 순교 성인이 나왔어요. 유대철 베드로 성인이라고, 유진길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아들인데, 아빠가 순교하는 걸 보고, 엄마는 완전히 뜯어 말렸는데, 자기는 감옥에 가서 자수해서 순교예요. 근데,
그 순교하는 과정이요. 저 역사 관련해서 진도 강의를 하긴 하고 가끔 평가원 모의평가하고 수능에서의 강의는 해요. 어쨌든 그런데 그 기해년 박해 때 그렇게 13살짜리 그 순교자도 나와요. 근데 이제 13살짜리 그 순교자니까 그 포도청에서도 이 어린애를 서울역 옆에 있는 그 서소문 그 역사공원 있잖아요. 거기서 죽이기도 뭐해.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죽이긴 뭐하니까 감옥에서 교수형으로 몰래 죽였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용산역 근처에 있는 당곡의 순교 성지. 당곡의 역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당곡의 순교 성지라고 해서 절대 그 당곡의 역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당곡에는 그 용산역 근처에 있어요. 현재 지금 그 아파트 단앞그 주상 그 아파트 그 사이에 있고요. 그리고 그 역적급의 중죄인을 처형한 곳으로 이제 한강철교 옆에 세남터. 거기는 성직자들은 다 세남터에서 처형이 됐어요. 당곡이요, 거기는 상계동이죠. 순교성지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절두산이 있어요. 합정동에 그 절두산 순교성지 있잖아요. 그 당산철교 지나가는 거기가 있는데, 거기는 옛날에 잠두봉이라고 불렸던 곳이고, 실제로 지금 강변북로 일산 방향도 그 잠두봉 지하차도가 놔져 있죠. 근데 그 잠두봉 지하차도로 가는데 거기로 가는데 이제 원래는 잠두봉이었지만 신자들의 머리를 잘라서 죽였다. 거기서 쭈루룩 떨어뜨렸다. 그랬다는 뜻에서 절두산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현재 가톨릭 성지 이름은 계속 절두산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 개신교도 성지가 있어요. 양화진 그 성지가 있어요. 개신교도 그 옆에 바로 있어. 그렇고요. 그래서 그 기해 박해 때또 대거 신자들하고 신부님들이 다 죽어요. 그러고 나서 들어왔던 신부님 바로 여기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에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이제 한국인 제1호 사제가 돼가지고 그 우리나라에 왔고 그 이후 이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네 물어봐도 돼요. 근데 주제하고 너무 벗어나지 않는 쪽이면 좋겠고 딱히 상관은 없어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한국에 들어온 방법이 그 예전까지의 신부님들이 그 마카오에서 중국까지 오는 방법은 일단 마카오에서 그 요동 그 변문까지 어떻게 그냥 중국을 거쳐서 왔다가 거기서 그 압록강 그 의주성 그 의주성으로 몰래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이제 너무 위험해진 거예요. 그 경계가 너무 강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은 신학생 시절 때부터 이제 신부님들이 우리나라로 왔다 갔다 할그 방법을 찾아내는데 그 주력을 했어요. 왜냐면 원래 그 전에 그 역할을 했던 정화상 바오로 성인이 순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주성으로 시도를 해서 갔는데 이제 주막에 왔는데
같이 방에서 머무르는 사람한테 뭔가 의심을 받기 시작해. 그래서 돌아가고, 그 다음 시도는 저기 장춘으로 해서 그 두만강 쪽으로 넘어오는 거를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실패해요. 여기가 실패한 이유는 일단은 그 두만강 쪽으로 가는 것도 길이 너무 험준해요. 백두산 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백두산 쪽으로 거쳐서 와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길이 험하고, 너무 돌아서 가야 돼. 그래서 신자들이 차라리 의주성으로 해서 오는 것을 추천을 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의주성으로 갔는데, 그때는 이제 부재 서품을 받고, 부재 서품을 받고, 그거예요. 부재 서품 받고, 주교님, 다음 교구장으로 임명된 주교님을 모시고 국경까지 와요. 국경까지 오는데, 여전히 그 길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길이 위험하니까, 신자들이 자기들은 통행증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통과할 수 있다. 근데 부제님하고 주교님은 좀 위험하다. 그래서 그때 김대건 부제님은 그러면 주교님은 일단 돌아가세요. 저는 한국인이니까 서울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다. 해가지고 서울에 들어가서 서울에 들어가서 이제 주교님을 모시고 올 방법을 찾겠다. 그래서 일단 서울에 가요. 서울에 가서 이제 그동안의 근황을 보고를 받아요. 근데 1838년 그 기해박해 때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아빠인 김제준 이냐시오 성인이 순교를 해요. 이때 그 아들을 신학생으로 양성해서 해외에 보냈다는 이유로. 그때 제준 이냐시오 성인이 순교를 하고요. 그리고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아빠인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 또 옥사예요. 참고로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을 주보 성인으로 모시는 성당이 바로 제가 다니는 동네 성당이에요. 주보 성인이에요, 우리 성당. 주보 성인이고, 뭐냐, 최양, 이제, 최경환, 아니요, 저는 서울이에요. 그리고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의 부인인 이성예 마리아, 아마 이번에 순교 복자 됐을 거예요. 같은 경우도 당곡의 성지에서 참수형을 당해요. 거기에 참수형을 당하고, 김대건 신부님의 엄마, 고 우르슬라 자매님만 살아남아서 거의 거지가 돼서 구걸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됐다는 거야. 그렇게 안타깝게 됐어요. 안타깝게 됐고, 맞아요. 충청도 솔매 출신이고 어릴 때 살았던 곳은 은희공소라고 있어요. 용인에.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데, 기해박해 때 김대건 신부님의 고향은 쑥대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김대건 신부님은 이때 부재 시절에 한국에 와서 이제 앞으로 육로 입국은 힘들겠다 해서 이제 그러면 한번 네, 저 사학과 졸업했어요. 그래서 한번 배를 띄워보자 해서 마포에서
마포에서 배를 타고 출발을 해요. 근데 뱃사공들을 뽑았는데 이 뱃사공들은 바다로 나가본 적이 없는 뱃사공들인 거예요. 바다를 나가본 적이 없는 뱃사공들이고 그리고 신자들이었지. 그래서 이제 갔는데 바다로 나가니까 뭐 불안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김대건 부제님이 그때서야 얘기한 거야. 우리 이 배는 지금 중국으로 간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가. 가는데 가는 길에 엄청난 폭풍을 만나요. 그 폭풍에서 겨우 살아남아요. 겨우 살아남고, 근데 이때 돛대가 돛대가 부서져가지고 없어진 상태였어요. 없어진 상태였고, 결국은 이제 중국 상선의 구조를 요청을 해서 중국 상선의 배를 묶고 배를 옮겨 타고 해서 겨우 상해에 도착을 해요. 아니요, 저는 신학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해에 도착을 해. 상해에 도착해서 이제 주교님을 다시 만나요. 그리고 이제 사제서품을 받아요. 원래는 연령 제한이 있어서 사제서품을 못 받는데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만 25세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서품을 받아요. 예외적으로 일찍 받아요. 특히 예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제는 조금 일찍 받아도 상관이 없어서 그때는. 근데 사제서품은 연령 제한이 있었는데 조금 빨리 받았어요. 왜냐면 가면 죽어서 순교할지도 모르는 조선으로 가서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사제서품을 주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서품 받아요. 서품 받아서 이제 페레올 주교님을 모시고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으로 상륙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서울로 가려고 했는데 배가 또그 표류를 한 거야. 또 배를 타고 갔거든. 또 배를 타고 갔는데 또 표류를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돛대를 버리지 않고 배에다가 실었다가 폭풍이 먹고 나서 다시 돛대를 달았어요. 그래서 호남선 강경역 있잖아요. 그리고 강경에서 옆 동네 가면 연무읍 있잖아요. 연무읍의 육군훈련소? 그 근처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경포에 상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표류해서 갔을 때는 제주도 갔다가 제주도에서 다시 올라가서 강경포에 상륙했어요. 거기 상륙해서 그 근처에 전라북도 입산시 나바위 성지가 바로 그분들이 머물렀던 곳이에요. 처음에 상륙해서 이제 머물렀고 거기서 이제 페레우 주교님하고 당신은 신부님이었던 다블리 주교님도 그때 와요. 다블리 주교님도 그때 와가지고 두 분은 거기서 일단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조금 대기를 하고 김대건 신부님은 일단 서울로 가서 주교님을 모시고 올 준비를 이제 갖춰놓는 거야, 서울 가서.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갔고, 그 다음에 몇달 정도 그런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주교님을 모시고 서울로 가서 본격적으로 다시 기에바케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 가톨릭 성당 사회를 재건을 하기 시작해요. 가톨릭 교세를 재건을 시작을 하는데, 이때 이제 페레올 주교님은 주로
서울에 머물면서 그 선교를 하고, 그, 익산이, 맞아요. 그 성지가 있어요. 그리고, 선교하고, 그, 다블리 주교님은 이제 그 지역 선교를 다니면서 하고, 김대건 신부님 같은 경우는요, 김대건 신부님들 일반인들을 많이 만난 것보다는, 이제 김대건 신부님은 이제 앞으로 신부님들이 좀그 안전하게 조선에 오기 위해서, 그 프랑스 선교회하고 좀 약간 그 합의를 그 해야 될그 필요가 있었어요. 아, 익산에 있어요. 저는 거기를 두 번을 간 적이 있어요. 어릴 때. 거기를 두번간 적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김대건 신부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때 이제 살아 있었던 그 부모님을 만났어요. 맞아요. 저 주일학교 때 갔어요. 그 캠프로. 그래서 이제 그때 갔는데, 그때 갔었는데, 김대건 신부님 그때 기에바케 때 살아남은 그 엄마를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서, 그고 우르슬라님의 그 묘소는 현재 그 용인에 있는 그 미리네 성지에 있어요. 미리네 성지에 있고, 아, 근데 미리네 성지가요, 그 용인 처인구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역세권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고, 그렇다고 그 용인 시내하고도 가깝지도 않아요. 대중교통은 가기가 좀 힘든데요. 그거는 좀 참고를 하세요. 그냥 거기를 이제 서울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주로 수도권 선교를 해요. 김대건 신부는 수도권 선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이제 외교적인 시도를 했던 분이에요, 그분은. 그 외교적인 시도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시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조그만 배 있잖아요. 통통배. 그때는 이제 통통배라고 안 부르고, 그때는 이제 그 나무로 만든 조그만 배? 그 조그만 배를 그 타고 거의 목숨 걸고 그 바다를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는 이제 위험하니까 이제 그 방법은 더 이상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나라하고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대형 상선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놨어요. 대형 상선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그 중국 배하고 접촉을 했어요. 근데 그 접촉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게 걸려서 체포돼서 그 해주에 있는 황해도 감영을 거쳐서 서울 포도청으로 이송되고, 그리고 세난터에서 순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중국 상선을 이용을 했었으면 그좀더 안전하게 그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 과정을 실패를 한 거예요. 당시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할 때쯤에는요, 그 이제 김대건 신부님하고 그 신학교 동기였던 이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하고 이제 그두 분의 스승이었던 그 메스트르 신부님이 같이 조선에 오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또못 와요. 그리고 이제 그 최양업 신부님은 그 이후 사제 서품을 받고 혼자서 육로로 그 조선으로 들어오는데 성공해요. 그리고 최양업 신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혹한기에 갔어요. 워낙에 혹한기에 압록강을 건넜기 때문에 너무 날씨가 추워서 그 원래 경계 근무를 서야 되는 그 병사들도 다 집에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서울에 올 때까지 그 아무런 그 장애물도 없이 되게 무난하게 돌아왔대요. 그리고 이제 그이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은 한 이제 십몇 년 동안 이제 정확히 따지면 무려 그 11년 6개월 동안 연평균 2,800km를 걸어 다녔어요. 연평균 2,800km를 걸어 다니면서 특히 다른 외국인 신부님들도 막 그런 그 걸어 다니면서 그 선교를 하는데 다른 외국인 신부님들은 아무래도 한국 지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그냥 일반적인 그 교우촌을 막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최영업 신부님은 그런 외국인 신부님들이 가기 힘든 산골 오지 교우촌들만 골라서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부님들이 힘들어하니까 나라도 가야지 하면서 1년에 2,800km를 걸었어. 왜냐면 그렇게 막그 지방을 막 순회 그 지방을 선교를 하면서 막 돌다가 그 중간중간에 이제 주교님한테 보고하러 또 서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과로 식중독, 장티푸스 전염병까지 걸려서 문경세제에서 선종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순교하신 건 아니에요. 순교하신 건 아닌데 정말 진짜 필요한 그런 신자들을 늘리는 데 선교하는 데 그렇게 거의 평생을 바치다가 이제 과로사를 해요. 그래서 시신은 현재 제천에 있는 그 베론 성지에 묻혀 있어요. 근데 이때 최영호 신부님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그 1866년 병인년 박해가 발생할 때 그때 우리나라에는 주교님 2명, 신부님 10명을 포함해서 성직자가 무려 12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만큼 교세도 엄청나게 컸겠죠. 맞아요. 신학교 동기예요. 그 우리나라 최초의 소신학교 동기예요. 그래서 그 교세를 늘어나게 하는데 그큰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요 최신부님이에요. 엄청난 큰 역할을 했어. 그 이분이 활동을 하는 동안 그 뭐냐? 페레올 주교님이 병으로 선종하고 그 베르네 주교님이 입국을 했고 그리고 이제 김대건 신부님하고 같이 왔던 다블리 주교님은 우리나라에서 주교 서품을 받아요. 그 우리 성당은 주보 성인이 이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의 아빠인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이에요. 우리 성당 그 주보 성인은. 자, 새로 오신 분들 어서 오시고요. 어쨌든 자, 그래서 그 이제 그렇게 이제 큰 이제 그 기에박해로 그좀 약간 그런 초토화된 한국 가톨릭 교회를 재건하는 데 엄청 큰 역할을 한 이분. 그래서 최영업 신부님이 딱 조선에 왔을 때 주교님 포함 성직자 3명밖에 없었던 그 이제 12명으로 늘어나요. 최영업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래서 총 12명까지 늘어나는데 1866년 이 병인박해는요. 배경이 좀 복잡해요. 근데 사실 그 이제 병오년이 있어요. 그 뭐냐? 1846년 병오년에도 이제
제1차 합병전쟁 이후 그 영국하고 프랑스 함대는 그막 이제 중국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그 프랑스 함대가 조선 바다에 나타난 적이 한번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조선 헌종 시대에 그리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바로 이분이 그 굉장히 이제 신부님이 되려면요 엄청난 외국어를 습득을 많이 해야 돼요. 히브리어 배워야 되고 미사 전례 그 고대 언어 사용하는 그 라틴어 배워야 되고 또 히라보 배워야 되고 그리고 기타 외국의 언어들 막 유럽 언어들 엄청나게 배워야 돼요. 저는 한국사만 다루진 않아요. 자, 그런데 이때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그 프랑스 선교에서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이 프랑스어하고 라틴어에 능통하잖아요. 이 프랑스어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조선 조정에서는 이 프랑스 함대하고 좀그 좋게 협상을 할 그런 조선 측의 협상 테이블로 이 김신부님을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프랑스 배가 그런 뭔가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편지만 남기고 돌아가 버린 거야.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역사에 뭔가 큰 이름을 남기지 않고 못하고 그냥 순교하시게 된 거예요. 만약에 뭐 여기서 프랑스하고 좀 뭔가 그 평화적인 협상을 해서 좀더 자주적인 입장에서 그 프랑스하고 통상을 했으면 우리나라는 그런 강화도 조약 같은 불평등 조약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일본 메이지 유신보다도 빨라요. 그렇게 되면 일본 메이지 유신보다도 더 빨리 우리가 자주적으로 개방할 그런 그 개항을 할수 있었던 기회를 우리는 놓친 셈이에요. 아, 외울 게 너무 많아서 포기했어요. 사실 그건 끈기예요. 자, 그렇구요. 그래서 1846년에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는 순교해서 성인이 돼요. 네, 수다님 고마워요. 그리고 이분이 순교하고 이제 친구, 동기분인 입학 동기인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그렇게 교세를 들였고, 근데 이제 1866년 병임박해 때는요, 그때는 중국에서 제2차 합병전쟁이 일어났을 때예요. 제2차 합병전쟁이 일어나서 그 제2차 합병전쟁이 일어나서 북경이 함락되고 청나라 황제가 피난을 갔을 때요. 그러니까 그때 조선의 그 지배층도요, 굉장히 그 서양 열강들의 움직임에 잔뜩 쫄아 있었어요. 잔뜩 쫄아 있어가지고 그 제2차 합병전쟁 시기 때 러시아가 연해주에 진출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랑 러시아랑 처음으로 국경을 접하게 돼요. 그 두만강, 그 블라디보스토크 거기를 이제 접하게 되는데 좀 그건 이제 겁을 먹은 거죠. 겁을 먹었는데 그래서 흥선 대원군도 한번 그 이제 열강 함대가 있으니까 좀그 협상은 좀 해봐야 되겠고 협상 시도는 해야지 외교적으로 말로 풀어야죠. 근데 외국어가 안 되잖아요. 그 조선 관료들이 할수 있는 외국어라고는 중국어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협상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었어. 근데 이제 그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한 이후 이제 교세가 커지고 그 우리나라가 한동안 그 대대적인 박해가 없었어요. 심지어 가톨릭 신자들을 밀고 하는 그 사람을요,
급일구하는 사람 한 명만 벌하고 평화를 유지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다.